예상 토막 목사고시 대비 2020년 교회사 문제 고대 교회사 조안식 유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총회 고시부 발간한 교회사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교회사 문제 1 고대 교회사 문제 1번입니다. 교회는 처음으로 황제 숭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느 황제가 통치할 때부터 시작됩니까? 교회가 황제 숭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의 황제를 묻는 질문이죠. 그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여기에 42 최성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고대 교회사. 제가 그래서 이 한 권에 담는 세계 교회사 최성희 씨가 지은 세계 교회사 책을 구입을 했는데요. 42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있네요. 한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신들에 대한 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로마 당국에 대한 불충성의 맥락으로 비춰졌다. 고대 사회는 공공의 제의와 애국심이 구분되지 않던 시대였다. 고대 시대의 국가의 번영은 신들의 가호라고 여겼으며 전쟁도 수호신들끼리의 전쟁으로 이해했다. 결국 로마의 평화는 신들의 평화이기도 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변방국들의 침범을 당하자 국가 위기의 원인을 국가 수호신들에 대한 제의를 거부하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다. 테르툴리아누스의 기록은 참고할 만하다. 티베르강 수위가 성벽까지 차오르고 나일강이 광야에 물을 대지 못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과 역병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로라고 소리쳤다. 로마인들은 제국이 겪는 모든 재앙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생긴 재앙이라고 탓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제국에 대한 불충성의 근거는 황제 숭배 거부에서도 드러났다. 황제 숭배 사상은 시저의 현신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네로 도미티아누스가 이를 장려했으며 조서를 내려 자신들을 이중의 칭호인 우리의 주의자 신 도미누스 et Deus Noster 이라고 칭했다. 교회는 도미티아누스 치하에 처음으로 황제 숭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답이 나오죠?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70년 예루살렘 멸망 시 에베소로 갔던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보내졌는데 사도는 요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에 항거하도록 독려했다. 황제의 제의는 종교적 획일성과 제국의 연합을 성취하는 길이었으므로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처사였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는 종교적 이유라기보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반역의 죄가 더 큰 원인이었다. 처음 2세기 동안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특별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네로의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류에 대한 혐오라는 오명이 씌워졌으며 이때부터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제국은 거의 25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옥죄었다. 그러나 그 어떤 강한 박해도 교회의 성정을 저해했을 뿐 교회 자체를 약화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박해는 내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교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10대 박해와 연관되는 황제는 누구입니까? 정답이 나와있죠.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트락스, 데큐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142, 172 이형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교재입니다. 이형기 찾아보겠습니다. 이형기는 기독교 사상사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명이 공동 저서인데요. 이형기, 주성민, 정용석, 황정욱, 김홍기, 이양호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142페이지에 172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박해와 그 황제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형기 여기 맞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그렇습니다. 연관되는 황제들 이름이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막시미아누스, 트락스, 데큐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최승희 세계교회사 43페이지에 이제 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해는 전면적으로 행해지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든 지속되었다. 우리는 박해의 과정을 세계의 두드러진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그리스도교의 생성부터 100년경까지 이 시기에 교회는 국가로부터 용인되거나 그 존재가 무시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 내부의 한 분파로 간주되어 종교적 관용을 누리기도 했었다. 제2기는 100년경부터 250년경까지 이 시기에 그리스도교는 독자적인 종교로 인정되었고 동시에 반제국적이고 반인류적인 종교로 간주되었다. 제3기는 250년경에서 311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제국의 중흥의 시도 및 황제 숭배 사상의 강화로 인해 그리스도교는 거의 멸절의 위협에 처해질 만큼 강한 박해를 받았다. 64년 네로의 핍박으로부터 313년 밀라노 칙령까지 250년간 교회는 피 속에서 성장해갔다고 할 수 있다.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네로 황제 때부터였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네로는 도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땅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도시에 불을 질렀다. 네로는 자신의 무모한 행위에 분노한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극심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졌고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네로의 박해는 주로 로마에 한정되었고 그 뒤를 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소아시아에 한정되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로마의 클레멘스가 순교했다. 트라이아누스의 치세 때부터 그리스도인 박해의 기본 방침이 확립되었다. 즉 고발이 들어올 경우 수색, 체포하되 신앙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할 경우 과거의 죄는 불문에 붙이고 석방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사형에 처했다. 트라이아누스의 방침이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때까지 적용되었다. 트라이아누스의 정책이 유효할 때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와 그의 친구 스무나의 감독 폴리카르푸스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드리아누스 치하의 박해도 고발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철학에 심취했던 황제로 로마가 번영을 누린 다섯 명의 선한 황제 중 한 명이다. 그러나 그의 철학적 정치 이론에 배타적인 그리스도교는 조화되지 못했다. 177년 고울 지방의 리옹과 빈에서의 박해,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순교, 북아프리카 스킬리움에서 7명의 남자와 5명의 여자의 순교 등이 모두 그의 치하에서 일어났다. 그의 치세 동안 상위 계층의 사람, 특히 귀부인이 많이 순교하였다. 이때 멜리톤, 밀티아데스, 아테나고라스 그리고 유스티누스가 부당한 제국의 박해에 대한 한거의 걸, 변정서를 남겼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는 모든 종교를 융합하려는 종교 혼합 정책을 폈다. 그는 자신의 칙령을 따르지 않고 배타주의적 종교관을 고집하는 자들은 무참히 사살했다. 그의 종교 혼합 정책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종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였다. 황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사상은 제국의 가치를 위해한다고 판단하고 이 두 종교를 규제하는 칙령을 공표했다. 성 페르페투아와 그녀의 종복 펠리키타스가 이 시기 순교의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의 아버지 레오니데스가 이때 순교했다. 이 시기에 북아프리카에서 많은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들의 열광적인 신앙관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가속화시키기도 했다.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는 공적 칙령에 의한 최초의 거국적 박해였다. 막시미누스 트락스의 박해는 그의 선임자 세베루스 알렉스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용에 대한 반발에 기인했다. 알렉산더의 모친 줄리아의 영향으로 당시 궁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 막시미누스는 단기간의 핍박으로 제국 내부에 침투한 그리스도교를 제거하려 했었다. 황제는 교회의 지도자들, 성직자들을 박해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 그로 인해 실제로 교회에 많은 분열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의 핍박으로 로마의 감독들인 폰티아누스와 히폴리투스가 사르디니아의 광산으로 추방당했고 이들은 모두 235년 결국 순교했다. 3세기 전반까지 박해가 잠시 휴면되고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자 교회는 다시 성장일로에 섰다. 데키우스는 성장하는 그리스도교를 자신의 통치의 위협 요인으로 보았다. 마침 변방으로부터 야만족들의 침공이 시작되자 황제는 로마의 국방력이 약화된 것은 과거 승리를 가져다 준 신들에 대한 경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고대 종교를 중흥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에 순응하지 않는 집단이나 종교는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데키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와 선동가로 간주하여 체계적이고 거국적인 박해를 자행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키우스의 박해는 이전의 그 어떤 박해들보다도 잔인하고 컸다. 데키우스는 순교자들을 만들기보다 배교자들을 양산함으로써 교회의 품위를 손상하려 했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썼다. 데키우스는 제국의 모든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칙서를 발표하고 제물을 바친 자들에게 확인증을 발급해 주었다. 확인증이 없는 자들은 제국에 대한 범죄자가 되어 추방, 재산의 몰수 내지는 사형을 당하였다. 250년 로마의 감독 파비안, 예루살렘의 감독 알레산더, 그리고 안디옥의 감독 바빌라스가 모두 순교를 당했다. 오리겐에서는 고문을 당했으며 나중 심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데키우스의 계승자 발레리아누스는 변방 부족들의 출몰이 잦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제국이 위기감에 돌자 대중들을 달래기 위해 아폴로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지시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데키우스와 마찬가지로 발레리아누스는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협했다.
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 로마의 감독 식스투스 2세가 순교했으며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누스도 추방되었다가 258년경 처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 기부인들과 황실의 구성원들이 체포되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260년 발레리아누스의 아들 갈리에누스가 최초로 공적인 종교 관용 정책을 공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합법적인 종교의 신분을 허락했다.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는 등 포용과 화해의 모습을 보였다. 아우렐리아누스는 다시 종교 융합 정책을 펴면서 이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 했으나 그는 막강한 황제는 아니었고 그리스도교에 큰 타격을 주지도 못했다. 그리스도교는 이제 유약한 황제가 손을 보기에는 너무 큰 종교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통치 말년에 이루어진 조직적 박해는 그리스도교를 크게 위협했다. 황제의 부인과 딸이 세례 교육 대상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네 차례나 무거운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계획했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었고 신앙을 타협하는 자들도 빈번히 발생했다. 훗날 타협자들, 트레디토스, 성경을 넘겨준 자들을 일컬음. 훗날 이 타협자들이죠. 성경을 넘겨준 자들을 일컬음. 트레디토스라고 합니다. 옥중성도 혹은 고백자들 사이의 마찰로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실각 후 서방에서는 박해가 중단되었다. 동방에서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황제직을 계승한 갈레리우스의 핍박이 6년간 더 계속되었다. 이렇게 해서 2번 초기 그리스도교 10대 박해와 연관되는 황제에 관한 얘기를 읽어드렸습니다. 3번입니다. 네로는 분노한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때 누가 어디에서 순교합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바울과 베드로죠.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네로의 박해는 어디에 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로마죠. 로마. 네로. 로마입니다. 5번 문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사도 중에서 누가 어디로 유배를 갔습니까? 역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요한 밤모습으로 갔죠. 요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로마의 클레멘스입니다. 누가 순교를 당합니까? 로마의 클레멘스입니다. 이 황제는 모든 종교를 융합하려는 종교 혼합 정책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규제하는 칙령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그의 박해는 공적 칙령에 의한 최초의 거국적 박해였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죠.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입니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다음에 나오는 황제죠. 아우렐리우스 다음에 셉티미우스. 셉티미우스는 공적 칙령에 의한 최초의 거국적 박해였다. 이게 가장 특징이죠. 공적 칙령에 의한 최초의 거국적 박해. 이러면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입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초기 그리스도교 전파에 유용하게 작용한 점이 많았다. 그 중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남긴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 이름은 무엇입니까? 70인역이죠.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70인역입니다. 26페이지죠.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책은 지금 한 권에 담은 세계교회사 최승희 씨가 지은 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일신 사상을 신봉했고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회당을 설립했으며 메시아를 대망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에 남긴 위대한 유산은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역, 셉투아진타, LXX이다. 바빌론 포로 기간에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회당은 예배와 교육의 중심 역할을 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 회당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유대인들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들은 성경 필사와 성경을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인 여기 셉투아진트. 9번 문제. 막시미누스 트락스는 선임자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용에 반발하여 제국 내부에 침투한 그리스도교를 단기간에 제거하려 하였다. 선임 황제는 누구입니까? 세베루스 알렉스죠. 막시미누스 트락스는 선임자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관용을 세베루스,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세베루스 알렉스입니다. 다음 문제 10번. 이 황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박해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분위를 초래했다. 이때 로마의 감독 폰티아누스와 히폴리투스가 사르디니아의 광산으로 추방되어 235년에 결국 순교하였다. 이 황제는 막시미누스 트락스입니다. 11번.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고대 종교를 중흥시키려고 했으며 이에 순응하지 않는 집단이나 종교를 핍박의 대상으로 삼은 황제는 데키우스입니다. 12번. 이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와 선동가로 간주하여 체계적이고 거국적인 박해를 자행하는데 짧은 기간에 비해 대규모로 잔인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순교자를 만들기보다 배교자들 아까 얘기했죠. 트레디토스, 그 성경책을 내어준 자들이죠. 트레디토스, 배교자들을 양산하고 교회의 품위 손상과 분위를 조장하는 정책을 폈다. 이 황제는 누구이며 이러한 정책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행했습니까? 데키우스죠. 249년부터 251년까지. 13번. 발레리아누스의 아들로, 아들은 갈리에누스입니다. 260년 최초로 공적인 종교 관용 정책을 공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합법적인 종교의 신분을 허락하고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는 등 포용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황제는 누굽니까? 갈리에누스입니다. 14번. 자신의 부인과 딸이 세례 교육 대상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차례나 강력한 칙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계획했던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15번. 영지 중에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영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노시스이죠. 영지는 객관적 인식이나 지식이 아닌 통찰과 조명의 신비로운 지식을 의미한다. 53페이지. 53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 55페이지까지 있네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는 오랜 기간 가장 치명적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위협했던 이단이다. 이들은 조직을 가진 이단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 체계로 파고든 운동이었다. 이들은 동방사상, 그리스사상, 유대사상, 그리고 그리스도교 사상의 혼합적 특징을 보였다. 영지주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우리는 교회의 치명적이었던 그리스도교 영지주의만을 다루기로 한다. 신약 성서는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때부터 교회가 그리스도교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요한의 서신들은 영지주의적 이원론, 가현설, 그리고 비도덕적 성향을 공격했다. 이레나이우스에 따르면 요한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영지주의적 사변을 결합시킨 동시대인 케린투스를 반대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2세기 후반의 순교자 유스티누스나 이레나이우스와 같은 초기 교부들은 시몬 마구스가 영지주의를 창시했다고 생각했다. 바실레이데스, 발렌티누스, 카포크라테스, 그리고 발렌티누스의 계승자 톨레마이오스 등이 영향력 있던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이들과 맞선 2, 3세기 대표적인 반영지주의적 교부들은 이레나이우스,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히폴리투스 등이 있다. 영지주의는 헬라어 그노시스, 영지, 지식에서 나왔다. 여기서 영지는 객관적 인식이나 지식이 아닌 통찰과 조명의 신비로운 지식을 의미한다. 영지주의는 비가시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최상의 신비적 지식인 영지를 획득함으로써 육체의 세력, 물질계를 이기고 영혼의 자유를 획득하여 마침내 영적인 세계, 곧 초월적 본질, 일자, D1과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초월자와 연합이 곧 영혼의 해방이며 구원이다. 영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신적 본질의 부분이었지만 이 세상에 떨어져 물질적인 것에 갇혀 물질의 포로가 되었다. 물질계에 갇힌 영은 신적인 섬광, Divine Spark로 존재한다. 이는 참된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영은 물질적 세계로부터 해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지가 신적인 섬광들에게 전달한다. 영지를 통해 인간은 원래 자신의 모습이었던 신적 본질을 깨닫게 되고 이것으로 회개하기를 갈망하고 초월적 본질과 연합을 추구하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진리를 깨닫거나 본질과 연합을 이룰 수 없고 구원에 꼭 필요한 영지가 계시적으로 인간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한다. 물질계와 궁극적 영적 본질 사이에는 여러 층의 존재의 단계들이 있다. 구원은 존재의 단계들로 재상승하여 마침내 절대자와 연합을 이루고 충만을 완성한다. 인간 안에 내재한 영이 상승할 때마다 각 단계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의 방해를 이겨가야 하므로 최종까지 영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처럼 영지가 인간이 본래 영적인 실재였음을 깨닫게 하고 이어 계속해서 존재의 단계들을 상승하며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조력자 역할을 하므로 영지주의에서 영지는 구원의 가장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한편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철저히 구분한 이원론자들이었다. 물질은 악하며 영만이 선하다. 감각의 세계는 종교의 방해물이며 육체는 영혼의 활동을 제어할 따름이다. 이들의 첨예한 이원론에 따라 서로 상반된 윤리관이 배태된다. 하나는 육체와 물질계는 악함으로 엄격한 훈련으로 물질계를 저지하도록 가르치는 금욕적 성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차피 영만이 선하고 영원하므로 육체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방탕하게 지내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있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순수한 영인 최상의 하나님이 가시적 물질계를 창조했다고 보지 않았다. 이 물질계는 최상의 신이 아닌 어떤 하위의 존재, 열등한 신, 즉 데미우르게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했다. 물질계, 세상은 전능자의 창조가 아닌 저급하고 열등한 신에 의해 실수로 혹은 건전하지 않은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처음부터 부조리와 악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자들은 데미우르게를 구약의 창조자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이들은 창조주와 부조리로 가득 찬 그의 창조세계를 조롱했다. 영지주의에서 물질의 영역은 결코 지고한 하나님의 영역에 들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육체로 태어났다거나 몸을 입었다거나 하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는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가현이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의 도케오를 사용하여 도케티즘, 즉 가현설이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당연히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부인했다. 궁극적으로 성육 사실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성찬의 개념도 의미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영의 해방만을 강조하므로 그리스도교의 구원관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창조자와 피조세계에 대한 이해, 윤리, 그리고 그리스도론 등 총체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교묘히 왜곡시켰다. 이렇게 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영지주의는 비가시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최상의 신비적 지식인 영지를 획득함으로써 육체의 세력, 물질계를 이기고 영혼의 자유를 획득하여 마침내 영적인 세계, 곧 초월적 본질, 일자, The One과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은 초월자와 연합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주장하였는가? 영혼의 해방이며 구원이다. 17번 문제입니다. 유대적 그리스도교인 에비온파, 에세네파, 엘케사이파는 복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55페이지네요. 자,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5페이지 유대적 그리스도교. 유대적 그리스도교. 사도 야고보의 순교 AD 62년 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주의적 분열이 일어났다. 유대적 그리스도교인 에비온파들, 에세네파들, 그리고 엘케사이트파들 등이 서로 교류하고 있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고대하던 인간적 메시아로 이해했지만 그의 신성은 부인했다. 에비온주의는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이해함으로써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결합시키려고 했다. 이 사상은 그리스도의 선제, 성육신,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으며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다고 보았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과 무관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계시될 지상의 천연왕국과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설립된 지상의 왕국이었다. 클레멘스의 글에 이들의 저술들이 취합되어 있는데 유대적 그리스도교 분파들은 초기 몇 세기 동안 존재하다가 이내 소멸되었다. 아마도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과 유대인 전쟁 AD 132년에서 135년의 결과 유대교가 분산되었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도적 세력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율법주의적 사고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하겠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열광주의 그룹 중 하나로 2세기 중반 소아시아의 프리기아의 감독 몬타누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갈라디아, 안시라, 북아프리카까지 급속도로 확대되었던 사상은 무엇입니까? 몬타누스주의죠. 자, 몬타누스는 방언을 비롯한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면서 기성교회의 감독과 권위에 도전하였다. 그는 두 명의 여인의 도움으로 예언 활동을 펴나가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입니다. 프리스킬라와 막시밀라. 20번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 율법 사상을 엄격하게 구분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키온.
11번. 그들은 영지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정경화 작업을 하였는데 구약을 모두 배제하고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들만을 포함시켰다. 이후 이들의 정경화 작업은 보편 교회의 정경화 작업에 도전을 주었다. 이 이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르키온주의입니다. 마르키온주의. 58페이지 있는데. 자, 이거 뭐 굳이 책을 안 읽어도 이 문제 자체에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22번 문제. 그리스도교는 초기부터 외적으로 제국의 박해와 내적으로 이단들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 이단들의 발언과 침투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정경화 작업, 신조 정립, 교회 조직 강화. 23번. 정경을 확립하고 신조를 정립한 것은 이단들과 경계를 긋는 신앙의 표식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표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공교회입니다. Universal Church.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죠? Universal Church. 공교회를 믿사오며. 공교회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2세기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학적으로 불리는 이레나이우스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스머나입니다. 스머나. 2세기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학자 이레나이우스가 태어난 곳은 스머나입니다. 25번. 이레나이우스는 이단에 맞서 그리스도교의 무엇을 주장하였습니까? 그리스도교의 진리성, 역사성, 정통성입니다. 진리성, 역사성, 정통성. 이레나이우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총괄 갱신 사역을 끝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한다. 그는 성찬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이레나이우스는 성찬을 생명의 해독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69페이지는 보겠습니다. 69페이지. 이레나이오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2세기 최초의 체계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자로 불리는 이레나이오스는 스머나에서 태어났다. 그는 폴리카르푸스의 제자였다. 소아시아 출신이었지만 나중 로마로 가서 순교자 유스티노스의 문화에 들어갔다. 그가 리옹과 빈의 교회들의 박해를 묘사하는 서신들을 프리지아와 아시아의 교회들에 보내기 위해 로마로 갔다고도 하고 혹자는 몬타누스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로마로 갔다고도 한다. 아무튼 그는 리옹의 감독으로 활동했다. 2세기 말경까지 공교회 Catholic Church에 대한 확신과 반영지주의적 신앙이 분명히 정립되었음이 이레니우스의 작품들에서 나타난다. 많은 작품이 일실되었지만,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설명과 라틴 번역본, 이단 논박이 주저로 남아있다. 이들 작품에서 그는 영지주의의 오류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그리스도교 신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이레나이우스는 그리스도교의 진리성, 역사성, 정통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단에 대항하여 감독직을 연합의 기초로 보았다. 그가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최고의 논거는 참된 전통이 복음서들에서 이미 다 발견되었으며 이 거룩한 성경은 사도를 통해 교회에만 위탁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베드로로부터 그의 후계자들인 로마 감독들을 통해 사도적 개성이 이어진다고 믿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교가 보편적 교회로 이어지는 정통성이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비밀스러운 전성 같은 것은 없으며 로마 교회와 단절된 사도 개성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이다. 이레나이우스의 신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총괄 갱신 회복의 교리에 집약된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총괄 갱신 사상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신적인 존재와의 유사성, 곧 모양을 상실했다. 구원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이레나이우스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이 하나님의 모양을 약화시켰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는 않았다. 약해진 하나님의 모양은 총괄갱신을 통해 회복된다. 또한 총괄갱신은 첫사람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며 완성을 의미한다. 예수는 새 아담이며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은 새 인간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을 향한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제2의 아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세력들은 완전히 물러가고 죄와 죽음은 폐기되며 이를 통해 아담 이전의 상태로 복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해당한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양의 점진적 회복의 이야기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총괄 갱신 사역을 역사의 끝날까지 이루어간다. 세례와 성찬은 인간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그러므로 이레나이우스는 성만찬을 생명의 해독제라 부를 만큼 중시했다. 이레나이우스의 신학은 매우 삼위일체론적이며 로고스 그리스도론적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한 출생이며 동시에 아들은 성육신을 통해 인간의 이성을 공유한다. 이레나이우스는 동방의 신화의 개념을 온건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신적인 삶에 참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신이 되어간다. 이레나이우스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가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인간은 불멸성을 부여받는다. 한편 그는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적 파국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천연왕국론을 주장했다. 이레나이우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성찬을 생명의 해독제라고 부른 사람이 이레나이우스입니다. 16번까지 문제였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26번까지 했고요. 27번 문제. 오리게네스의 변증서는 무엇입니까? 오리게네스의 변증서. 켈소스 논박입니다. 72페이지. 최승희 씨의 한 권에 담은 세계교회사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2페이지. 오리게네스. 켈소스는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수천 권의 책을 썼다. 비평문은, 변증문은, 교리문은, 그리고 주석 등 다양하게 저술하였다. 그중 헥사플라는 성경의 6개의 번역을 나열하고 주석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신학적 저술로는 제1원리가 가장 유명하다. 이는 최초의 조직신학서에 해당한다. 이 책은 신론, 우주론, 인간론, 그리고 목적론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완전한 그리스도교적 우주론을 개발했다. 한편 변증서로 켈소스 논박이 유명하다. 켈소스 논박이죠. 오리게네스의 변증서는 켈소스 논박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죠. 터툴리아누스의 저서들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변증서, 이단 논박, 마르키온 논박, 프락세아스 논박, 이단들에 대한 항공. 73페이지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두 명의 위대한 논쟁가와 목회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르툴리아누스와 기프리아누스가 그들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라틴 신학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출생했으며 로마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주저들에서 법적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변정서, 이단 논박, 마르키온 논박, 프락세아스 논박, 이단들에 대한 항고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테르툴리아누스 또는 테르툴리아누스라고도 불립니다. 29번 문제. 그리스도교는 64년부터 311년까지 약 250년에 걸쳐서 10차례의 대박해를 겪는다. 로마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한 황제는 누구입니까? 네로입니다. 네로. 네로.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한 황제는 네로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교 박해자이며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이 가리키는 황제는 누구입니까?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31번.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며 로마에 질병과 흉년이 생기자 기독교인들이 신들을 노엽게 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박해한 황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32번. 지진이 일어나자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한 황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막시미누스 트락스입니다. 지진, 막시미누스 트락스. 고트족과 페르시아가 로마로 쳐들어오자 기독교인들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박해한 황제는 데키우스입니다. 데키우스. 34번 문제입니다.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사르고 기독교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등 가장 혹독하게 박해한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35번.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이유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황제 숭배 거부, 로마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충돌, 사교 집단이라는 오해, 유대인들의 선동, 이 네 가지죠. 자, 36번 문제. 기독교의 국교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황제는 누구이고 그가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데오도시우스 황제 재임 기간 내내 그리스도교 국교화 법령과 이교 금지령 등을 반포하면서 국교화를 이루어 갔다. 데오도시우스 황제죠. 데오도시우스 황제. 재임 기간 내내 그리스도교 국교화를 법령으로 만들었고 이교 금지령을 반포했다. 에비온주의자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할례, 안식일의 준수, 성전제사, 율법. 할례, 안식일의 준수, 성전제사, 율법. 무엇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에비온주의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38번 문제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며 구원은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모든 사상의 원조가 된 이단은 에비온주의입니다. 에비온주의. 구원이란 인간의 영혼이 영지를 깨닫고 물질 세계를 탈출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비밀 계시, 그노시스죠. 영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 그노시스, 그노티즘. 40번 문제입니다.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행위와 관계된 구약, 모세율법, 유대교 전통을 모두 거부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키온입니다. 마르키온.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행위와 관계된 구약, 모세율법, 유대교 전통을 모두 거부한 사람은 마르키온.
41번 문제. 구약의 율법적 신과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며 예수는 육체가 없는 영이라고 하는 가현설을 믿었으며 결혼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이 주장을 펼친 사람의 이단 사상은 마르키온주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같지만 그 인격, 위격에서는 구분되고 그 위격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부는 성령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구분하여 표현한 서방 교부는 누구입니까? 터툴리아누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같지만 그 인격에서는 구분되고 그 위격에 있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며 성부는 성령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구분하여 표현한 서방 교부는 터툴리아누스입니다. 터툴리아누스. 43번.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와는 다르게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엇을 강조하였습니까? 동방교회는 동방교회에서 강조한 삼위일체 교리 세 위격입니다. 세 위격. 44번. 로고스의 영원한 발생을 주장하여 최초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한 서방 교부는 오리게네스. 오리게네스. 45번요. 오리게네스가 주장한 종속론이란 무엇입니까? 성부 아래에 성자를 두고 성자 아래에 성령을 두는 것. 종속론이죠. 종속되는 거죠. 성령은 성자에 종속되고 성자는 성부에 종속되고 종속론이죠. 46번 문제입니다.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개최한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제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콘스탄티누스. 47번. 회의 석상에서 교회 분열은 전쟁보다도 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 황제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죠. 이 회의는 당연히 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겠죠. 카파토기아의 새 교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실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바실리우스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바실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바실리우스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바실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49번 문제.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인 예수 인성에 관심이 많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안디옥 학파는 예수의 인성, 알렉산드리아는 예수의 신성. 431년 에베소에서 열린 공의회는 몇 차입니까? 431년은 제3차 에큐메니칼입니다. 433자가 들어가 있죠? 3차 에큐메니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세가 개입한 공의회는 몇 차입니까? 제4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입니다. 교황 레오 1세 제4차. 제4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는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칼케돈입니다. 칼케돈. 53번. 제4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레오 1세죠. 교황 레오 1세가 개입한 이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거 저기 저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Deus homo.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에큐메니칼 공의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혼합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참 하나님의 참 인간. 이게 라틴으로, 베레.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아, 이제 생각이 나네.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입니다. 54번. 영지주의가 그리스도교회 위협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지주의가 그리스도교회 위협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교회의 중요한 교리인 인카네이션을 부정했습니다. 성육신을 부정했죠. 영지주의. 55번입니다. 물질과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자들은 상반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는데 하나는 극단적 금욕주의, 또 다른 하나는 극단적 방종입니다. 극단적 금욕주의, 극단적 방종.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고백이고 니케아신경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이다. 57번 문제. 사도신경은 개인의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한다. 교회 공동체의 신앙고백인 니케아신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이 세기에 최초의 대이단자라고 불릴 만큼 초대교회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마르키온입니다. 마르키온. 19번 문제입니다. 마르키온은 신약 성서 중에서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신 10권만을 받아들였다. 여기에 속하는 바울 서신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서신 10권이죠.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전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되죠. 60번 문제입니다. 교회는 마르키온에 맞서 정경을 캐논이죠. 확립하였다. 정경이라는 말은 고전 막대기, 자를 가리키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책이다. 표준이라는 얘기죠. 표준. 캐논. 기준이 되는 거죠. 교회는 무엇을 원리로 하여 신앙의 표준인 정경을 확립하였는가? 사도성, 보편성, 영감성. 사도성, 보편성, 영감성. 62번 문제입니다. 데키우스의 박해 때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비록 변절한 사람일지라도 회개를 하면 관용을 베풀어 교회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키프리아누스입니다. 키프리아누스. 63번 문제입니다. 용서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순수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노바티아누스입니다. 노바티아누스. 키프리아누스는 관용을 베풀자, 노바티아누스는 축출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64번. 성사를 행하는 사람에 의해 그 효력이 좌우된다는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이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효론. 인효론. 성사를 행하는 사람에 의해. 사람, 인, 효과할 때 그 효죠. 사람이 효과가 있다. 65번. 인효론 말고 사효론이란 또 무엇입니까? 성사 그 자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이죠. 성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사 그 자체가 효력이 있다. 사효론이죠. 사효론. 인효론은 도나티스주의죠. 66번 문제입니다. 네 명의 위대한 서방의 교회학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명의 위대한 서방의 교회학자.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제롬이죠.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입니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그레고리우스 1세. 제롬이죠, 제롬.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번역본 성경은 무엇입니까? 불가타 성경입니다. 불가타.
68번. 아우구스티누스는 387년에 아들과 함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와의 논쟁에서 은총의 수단으로서 교회와 성례에 대한 신학을 체계화했습니까? 도나투스주의자입니다. 도나투스주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별칭이 있었습니까? 은총박사. 은총박사.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유아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의지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원죄를 부인했고요. 유아세례를 거부했고요. 의지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72번 문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까? 오직 은총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은총에 달려있다. 은총 박사. 아우구스티누스는 믿기 전에 찾아오는 선행적 은총, 예정된 자들이 받는 불가항력적 은총, 견인의 은사로 믿음을 지키며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펠라기우스주의는 언제 정죄되었습니까? 431년 에베소 공의회입니다. 제3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죠. 431년 에베소 공의회입니다. 75번 문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사상에서 창조론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사상에서 창조론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무로부터의 창조, 엑스 니힐로라고 하죠. 무로부터의 창조. 76번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과 예정론은 훗날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들은 누구입니까? 루터와 칼빈이죠. 77번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의 기초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공로가 협력한다고 보는 이 이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시요.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의 기초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공로가 협력한다고 보는 이 이론의 이름은 신인협동론입니다. 신인협동론. 이게 이제 그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78번.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하나님의 도성은 대표적인 기독교의 역사 철학서이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도성입니까? 인간의 도성이죠. 79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자유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으로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한 안디옥의 감독은 누굽니까?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그나티우스. 80번 문제.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통치 시대 때 한 재판관이 스머나의 유명한 감독의 신앙을 시험하였다. 그러자 86년 동안 내가 그를 섬겼고 그가 나에게 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한 감독은 누구입니까? 폴리카르포스입니다. 폴리카비라 그러죠? 폴리카르포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통치 때 한 재판관이 스머나의 유명한 감독의 신앙을 시험하였습니다. 폴리카비죠. 스머나의 감독 폴리카프. 이렇게 해서 고대 교회사 모두 마쳤습니다.